와. 하고 싶었어요, 아이씨. 그냥 즐겨라. 예. 네. 어차피 생활 체육이고. 너가 이 결과보다는 과정에 충실해서 너가 마지막 학창 시절이 될 수도 있고 그 학창 시절에 원 없이 네가 사랑하는 농구를 가지고 즐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격이든 수비든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선수를 만들고 싶고요. 이 프로그램을 임하는 그 선수들의 열정을 만족시켜줄 수 있을 정도로 같이 땀 흘리고 싶어요. 저도 100%로 같이 달려가 볼 생각이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끝났을 때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 라는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주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많이 알려주고 싶겠지만 그런 것보다 본인의 장점을 더 살려주고 진짜 우승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짤 것 같아요. 네, 자신은 있어요. 나는 몇 번 뵀거든. 충분히 있는데 처음 봐요. 농구장에서 그냥 오가면서 얼굴은 오가면서는 봐고 형. 한국말 잘하시죠? 조금 부족한데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영어 되잖아. 조금 부족한데 많이 좋았어요. 안녕하십니까, 크록스맨입니다. 뭐야? 스킬팩토리, 프로카데미, 퀀텀 바스켓볼, 프리즘 훕스, 밀리언즈 고등볼로 참전을 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밀리언즈 고등볼로는 농구에 재능 있는 일반 고등학생을 발굴하고 센터에서 원하는 선수를 영입 경쟁하여 4주 트레이닝 후 우승자를 가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최종 우승한 고등볼로와 소속 센터에게는 각각 500만원의 상금과 플라커 상품이 주어집니다.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원자들의 센터 선호도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지금 그 선택한 거? 네, 그 집게예요? 네. 선수들이 가고 싶은. 아. 와. 와. 4.3. 와. 와. 아니 약간 이거 그거 아니야? 음원 사재기 느낌 아니야? 이렇게 격차가 난다고? 이거 좀 쉬우겠다. 이렇게 격차가 난다고? 어. 와, 컨텀이 뽑는 게 아닌데. 이거 기념으로 찍어갈게요. 와, 아, 이거는 스킬 팩토리 뭐 아니,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좀... 스킬 트레이닝 대기업 느낌인데 프리즘 훕스 2%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2%의 갭이 살면서 채워지기가 잘 쉽지 않은데 지금 60%의 갭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너무 많은데요? 3시 합쳐도 근데 프로카데미는 이름도 바뀐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게 위로가 안 되네요. 얘가 지금 3대3 랭킹 1위래 고등학교 전체. 별명이 상금 사냥꾼. 상금을 다 떠먹고 다닌대. 무슨 뭐 엄청 안정적이네. 그때 KBL에 저희 학원 그 소속으로 한번 뛰었었거든요. 웬만한 엘리트보다 나아요. 아, 그래요? 오. 제가 봤을 때 탑급까지는 아니어도 웬만한 엘리트보다 네, 절대 와, 대박이네. 뒤처지지 않는다 생각해요. 네. 그리고 매치업에서도 같이 참가했는데 이 친구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확실히 잘하는 친구예요. 네, 잘해요. 진짜 잘해. 오. 오. 오, 힘이 뭐. 일단 그 어찌됐든 얘네 다 취미로 하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몸이 돼 있어. 왜 돼 있지? 공부 못하나 보네. 공부보다 농구하는 시간이 더 많지 않아요? 공부 약간 못하는 얼굴이긴 해. 관상이 네, 볼 줄 알고 나는 최상급 같은데요? 고등학생 중에서 저 쟤보다 잘하는 애가 있을까? 아, 한조 누군지 아세요? 그 정성조라고 알아? 네. 걔 동생이야. 아, 친동생인데. 친동생? 아니, 진짜 잘해. 아울스에서 게임 하거든.
진짜 잘해. 말이 안 돼. 고등학생 실력이 아니야. 그 아울스 애들을 가지고 놀아. 뭐, 농구를 했었나, 엘리트 농구를? 아니, 그냥 이 집안이 좀 타고난 것 같아. 다른 애들에 비해 좀, 좀 낫네요, 자세도. 성조랑 비슷하게 생겼나요? 성조보다? 성조보다. 아, 그래요? 성조보다. 성조가 1위인데, 그럼. 성조가 모든 걸 다 가져갔고. 성조보다는. 퍼즐을 제자리로 끌고 와야 될 것 같은데요? 하체를 안 쓰네. 어, 뭐야. 하체를 아예 안 쓰네. 저런 선수들은 한 세 쓰게 이거 드시면 하면 바로 좋아요. 아니요. 아니요. 네. 6개월 이상도 안 될 거예요. 뭐든지 습관이 들어야 되는데 습관이 드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다른 업체들은 그런데 퀀텀은 한 달이면 충분히. 체벌하시나요, 혹시? 체벌 없이. 무릎을 접어버리네요.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느낌이나 이 헤지테이션 하고 이런 타이밍 뺏고 이런 동작들을 농구를 많이 한 친구인데 좀 안 배운 티가 나지 않아요? 혼자서 독학한 느낌? 약간 자세 같은 게 좀 약간 진짜 좋다. 느낌 있어. 믿음도 있는 느낌 있어. 드리블 비하인드 하는 순간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니 이게 쳐놓는 거 스웩 스웩 와 딱 쳐놓을 때 스웩 봐봐 아 봐봐 에이, 봐봐 네 좋네 에이. 약간 좋아하는 스타일 네 지금 모자 쓴 거부터 오 틀을 깨고 있어요 오 우리가 뽑아가야지 네 좋네요 제 어, 예, 발 안 바꾸네 계속 네 윙스팬도의 기록. 아 오케이 오케이. 예 좋네. 아, 오, 팔 이 친구 팔 엄청 길네. 이 친구 인스타그램 한 번만 들어가 주시겠어요? 스웩이 조금 있더라고. 모델이네. 퀀텀 느낌이네요. 퀀텀 느낌이야? 네 로데오 느낌. 로데오 느낌. 잘생겼다. 사이즈 좋네. 엄청 크지 않을 텐데 분명히 우리 기준으로 되게 커보인 네, 제 기억으로는 네. 90아 그래요? 엄청 크네? 어, 엄청 크네? 저는 한 80, 한 3, 4 이렇게 생각했는데 90이면 되게 크네 길쭉한 몸이 네. 지금 요새 미국에서 선호하는 몸매 컨트롤 나쁘지 않아 어 나쁘지 않아 브랜든 잉그램 너무 임팩트가 없다 그냥 대신 한번 그 스피드가 똑같네요 스피드가 페이스가 카일 앤더슨 느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페이스가 똑같네 너무 스무스하다 이 힘을 쓸 때와 안 쓸 때 구분을 하고 나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윙스팬이 진짜 너무 좋다 컨텀은 한 달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스킬팩토리는 어느 정도면? 저는 좀 달라진 모습이 달라진 모습 보려면 스킬팩토리는 한 1년은 잡아야 돈을 오래 벌지 않을까 와, 발상이 와 미쳤다 어, 유일한 중3인가? 아니 중3 또 있나? 아, 이번에 대회 갔을 때 봤어 아 동작 아 어릴 때 좀 했던 애 어 기억났어? 네 수비는 어때요? 어 더 잘해야 돼요 수비가 좀 부족해요 지금 드라이브 하다가 풀업을 했는데요 점프 이만큼 되는데요? 풀어.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지금 약간 그게 딱 눈에 보여가지고 풀업 할 때 나쁘진 않은데 지금 득점 하나인가? 네. 오, 또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른데? 6번이에요? 네. 권영우네. 어, 여기 잘하는 친구예요. 어, 잘하네. 형들이랑 경쟁해서 할 수 있을까? 이라는 또 생각도 들고. 저는 무조건 뽑을 겁니다. 퀀텀 다니는 친구예요? 아니요. 저희가 남양주 학교들 1대1 대회를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승한 친구인데 다른 건 모르겠고 마인드가 너무 좋아. 마인드 말이 안 돼. 되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받아들이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경쟁할 때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친구예요? 무조건 돼 있죠. 아 그래요? 욕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무슨 욕 상대방한테? 못해. 그런 건 안 해. 그런 거 절대 안 해. 너무 예의 바르고 말도 안 돼. 이 나이에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게 좀 엉성한데? 뭐 실력적으로는 좀 엉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데려가가지고 한번 같이 훈련해보고 싶은 선수 중에 한 명. 정윤재의 한국 스타일. 한국 스타일 농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깔끔하고 좋죠. 드리블, 전체적으로 보면 드리블 조금 더 약간 뻣뻣한 느낌 있지만. 근데... 한국 스타일이 뻣뻣해? 그치 않나요? 아닌가요? 그 체육관이잖아요. 맞아요. 같은 학교. 정성조. 같은 학교야. 아, 지금 수비 안에 걔예요? 수비 안에가 정성조 동생. 아. 나쁘지 않은데? 오, 예, 오, 예. 오, 예. 오. 아, 지겨운 공부. 요즘 너만 몰라. 공부한 시간만큼 쌓이는 포인트. 내 맘대로 플렉스. 스카갈 땐 밀리언즈. 지금 다운로드 하세요. 야, 한국 농구 많이 발전했는데요, 형, 근데? 애들이 취미를 하는 애들인데.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 아예 몰랐지, 아예.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어릴 때 그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기아 경기 보러 가면 강동희 감독님 백드립을 치면 체육관에서 와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 진짜로 그냥 비하인드 백드립을 비하인드 백드립을 와 했던 기억이 나 진짜. 이거 이렇게 되기까지 내가 볼 때는 스킬 팩토리의 힘이 컸다. 둘이 있을 때 스킬 팩토리 이건 나 인정 진짜. 아니 진짜 진짜 고생 많이 했죠 우리. 와, 슈퍼미 너무 깔끔해. 이건 외국이냐? 우리나라 아니야, 이 슈퍼문. 폼 좋다. 그치? 네. 오, 왜 이렇게 부드러워? 슛은 깔끔하다. 슈퍼미 진짜 좋네, 슈퍼미. 드리블 좀 약해. 드리블이. 나쁘지 않은데요? 아, 이건 딱 진짜. 이거는 잘하실 것 같은데? 저 리그에서 뛰지 않으세요? 옛날에 뛰었었어요, 네. 요즘 트렌드 슈퍼미네요. 힐테이션 아까 어설펐고? 모르세요, 누군지? 네, 처음 봐요. 경기는 잘할 것 같은데? 그쵸, 아까 패스 딱 빼주고 이런 이 컨셉에 맞냐는 게 좀... 그러니까 네. 근데 이 리그가 성인들이, 주로 성인들이 하는 건데 성인을 상대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와, 성인들을 상대로 게임을 뛰고 있는 거니까. 네. 저도 한번 해봤어요. 우리 해봤잖아, 그렇지? 한번 예전에 선영이 막 종규 이렇게 프로 애들이랑 오프시즌 때 한번 했었는데 되게 터프했어요. 네. 아, 터프해? 터프했어요. 네, 되게 터프해요. 어느 정도 실력은 되는 애야. 그러니까 저 정도 하면 원래 잘하는 애잖아요. 되게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정도 하면 좋아, 저게 잘하는 건데. 오, 피지컬 좋아 보여. 이 친구가 이삭이랑 같이 3대3 팀이에요. 아, 같은 팀이에요? 네. 그냥 얘네가 그 형이 말했던 그 3대3 다 부시고 다니는 애들 중에 한 명이라고. 아, 네, 그 멤버구나? 네, 네, 멤버. 오, 실비 좋네. 얘 되게 터프해요. 막 몸싸움 많이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 좋아. 약간 근데 거의 빅맨이라서 맞아. 1대1 기술은 별로 없어요. 빅맨이에요? 백다운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가 형 생각했을 때 화려하다고 너무 잘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맞아요. 이기려면. 그렇지. 솔직히 피지컬이 저는 가장 큰 항목을 한다고 맞아, 생각하거든요. 맞아. 멋을 빼면 승리의 포커스를 맞추면 저런 애들이 더 유리하지 않나요? 맞아. 피지컬. 1대1 규칙 혹시 빅맨들이 계속 그냥 몇 번 부딪히는 제한을 두는 건 없어요. 프리즘인데? 친구가 SFS 국제학교의 에이스예요. 와우. 한국말 해요? 네. 아니 고등학생 맞아? 맞아요. 피지컬은 좋은데 잘 달리고 막 갖다 박아서 막 메이드하고 이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슈퍼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드리블은 좀 엉성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휙 돌아야지. 전상용처럼 돌면 어떻게 해? 잘만 키면 약간 우승 강인데. 그러니까 몸싸움하고 몸빵 뭔가 하고 슛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트리플 스를 좀 잘 가르치고. 아, 어렵다. 누가 제일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요? 좀 키 큰 친구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190 그 모델 같은 친구도 나쁘지 않았고. 그 친구 나오면 무조건 뽑을 거예요?
냉정하게 봐도 제가 여기에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뽑고 싶어요. 네. 못 뽑게 만들어야지. 정성조 씨 동생. 아, 환조. 걔도 재밌게 할 수 있지. 네. 그러면 뭐 저는 남은 사람 할게요. 이사기로. 아, 돈을 택하겠다. 다 말을 이렇게 하고 첫날 가가지고 다 이사가 이사가 이런거 이사기는 뽑아놓긴 해야 될 것 같아. 솔직히 세 명 중에 걔를 안 뽑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세 명이니까. 세 명 중이니까 한 명이면 몰라. 한 명만 뽑는 거면 모르는데. 근데 저는 그냥 아무 말 안 할 거야. 나 스킬 팩토리 알아서 해. 딱 이렇게. 오. 나 그냥 그 느낌으로. 예. 네. 그냥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아, 왜 그 그림이 안 그려지지? 거기서 야 제발. 야, 진짜 잘 해줄게. 현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선수들한테 우리 돈 안 쓰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원준 씨가 요즘 인기 많다고 애들 사이에서. 많대. 1순위네. 1순위. 저는 항상 즉흥적인 사람이라 현장 가봐야 될 것 같아. 아, 이 여유의 애들이 좀 넘어갈 것 같아. 불안감이 자꾸. 지금 하차할 뻔했네. 돈 쓰기 없기. 다 드릴게요. 오늘도 나왔는데. 약간 나중에 승부욕이 또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쟤를 조금 부족한 애를 뽑아서 얘를 넘게 만들고 싶다. 약간 킹메이커 같이 약간 그런 또 욕심이 또. 그리고 우승하면은 진짜 파급 효과가 두 배지. 막 김이삭 이런 애들 데리고 우승하는 것보다. 근데 현재로서는 좀 소문 났던 애들이나 아니면 키 크고 몸 좋은 친구들한테 좀 관심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심사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사이좋게 의논하면서 진행하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 일정이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재미는 없네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같이 보면 아주 재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박찬성 트레이너라고 그 선수랑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청소년 대표를 하면서 같이 이제 만났던 친구예요. 은퇴하고 이제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될 때 제가 뭐 함께 해보자 이렇게 해서 같이 시작을 하게 됐고. 하나 아마 서운할 수 있는 부분은 대남형한테 받은 영향으로 내가 이 위치까지 왔지만 거기서 더 발전하고 싶고 이미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고 통보 형식이었어서 아마 많이 서운했을 거예요. 서운한 것도 있죠 저도. 네, 그래서 조금 더 힘든 시기를 이겨내면 뭐 지금같이 나름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시기도 있을 텐데. 미국 갔다 왔을 때 분위기가 엄청 살벌했었죠. 막 저 견제하고 스킬팩토리 박찬성 박대남 김현중은 이렇게 가리키는데 그거 잘못됐어. 우리가 정답이야 이렇게 얘기해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야 박대남 박찬성은 유튜브 보고 애들 가리킨다며 뭐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문들이나 이간질을 내면서 쌓이니까 이제 폭발한 거죠. 프로에서 커리어를 성공적으로 마치신 분이고 네임드고 이 사람이 우리가 하는 이 시장에 들어오는 거는 처음에 정말 많은 견제가 됐고. 아니 내가 뺐냐고. 어? 자기들 거 빼서 내가? 그냥 서로 열심히 하면 되지.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봤더니 제 얘기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사이가 좀 좋을 수가 없었죠. 그 몇 차례 저격 아닌 저격을 했었고 이 씨는 쉽게 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타입이 종교같이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업계에서 내 말이 다 맞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너는 성공한다. 그거 정말 싫어해요. 정말 싫어하는데 비선출들이 아무래도 자기가 갇혀지거나 아니면 엘리트로서 이제 경험을 하지 않았잖아요. 처음에 세 군데만 한다고 해서 제일 깊었어요. 지금 프리즘. 아, 거기 프라임타임 이름 바꾼 거예요? 프로카데미. 아, 네. 엘리트 아니면은 농구 못한다. 약간 그런 거.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엘리트, 뭐 일반인. 그냥 후퍼스. 그 임원준 코치가 그 경력이 좀 짧은 걸로 알거든요. 잘 못 가르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다른 센터가 들어왔으면 어땠을지 좀. 스케일 트레이너가 미국 가서 스케이트링 배운다? 약간 그런 경우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약간 뭐지? 수비 보여요. 수비 받자. 오! 오! 오!
앞과 뒤가 다른 아카데미가 있을 수 있다. 또 야부선. 황금은 다 선수들한테. 드라마를 한번 같이 써보고 싶어요. 너무 원합니다.